달다가 문득 힘겨움이 불어올 때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난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 의심과 의문이 교차하는 순간, 잠시 내 길을 멈추고 앞선 이가 걸었던 길을 돌아보려 합니다. 탄생 200주년을 맞아 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길을 따라가 봅니다.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겠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그리고 알게 되겠죠. 그분의 길을, 내가 걸어야 할 길을. 200여 년 전 우리나라 천주교는 암흑과 어둠,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고, 천주교는 백성을 현혹하는 불순한 종교라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1784년 이승훈 베드로의 세례를 시작으로 우리 신앙 선조는 끊임없이 새벽을 열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굳건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이곳에서 1821년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푸른 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솔메 성지에는 지금껏 변함없이 자라고 있는 소나무처럼 한결같은 게 또 있습니다.
정삼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미사가 봉헌되는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의 집.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과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이들 사이에 매듭을 푸시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셨을 성모님. 성모님은 지금도 사람과 사람 사이, 세상과 세상 사이에 매듭을 풀고 계십니다.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의 집을 지나 들장미 꽃잎 모양의 거대한 지붕이 보입니다. 영원한 빛이 되어 우리를 비추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를 기억하며 희망을 그려봅니다. 정제에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십자가의 길이 부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란 걸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솔메 성지 안쪽에 자리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생가는 까마득한 후배 사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문한 곳 중 하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 신앙을 물려받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우리나라 첫 사제의 탄생을 위해 얼마나 오래전부터 하느님의 계획이 시작되었을까.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게마다 천주교 표시가 보이시나요? 합덕성당으로 가는 길에 지나게 되는 합덕 전통시장은 옛날 버그네 장터라 불렸습니다. 박해시기, 신자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정보교환 장소였습니다. 대놓고 그리스도 신자임을 나타낼 수 없었던 신앙선조들은 손목에 가느다란 실을 달고 서로를 알아보았다고 하네요.
지장을 지나 물고기 표시를 따라가다 보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풍경과 마주합니다. 특히 뚝방길 옆으로 벚꽃나무가 있어 봄에는 분홍빛 꽃비가 흐드러지는 장관이 연출됩니다. 뚝방길을 지나면 조선시대 3대 방 중의 하나이자 세계 관계시설물로 등재된 합덕제가 보입니다. 오래전에는 합덕평야에 농업 용수가 되어준 저수지였지만 지금은 정비사업이 마무리되어 여름이면 이곳 전체에 연꽃이 만개합니다. 둘레길을 걸으며 박해 시대에도 꽃을 피워낸 신앙 선조의 삶이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운 연꽃 같다고 잠시 생각해 봅니다. 생각에 잠겨 걷다 보니 저 멀리 합덕성당이 보이네요. 뾰족한 두 개의 첨탑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지체인 그리스도인은 날로 늘었지만 한국 천주교의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합덕성당은 한국 천주교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1866년에 있었던 병인박해 때에는 선교사들이 체포되기 전 마지막 피신 장소였고 1950년 한국전쟁 때에는 페랭 신부, 한국 이름 백문필 필리포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주다가 체포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시련에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한국 천주교. 지난 4월에는 합덕성당과 공세리 성당이 성체를 모시고 행렬하는 성체 거동 협약을 맺었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내려온 예식이자 한국전쟁 때에도 쉬지 않은 전통을 이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다시 길을 따라갑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은 내포 지역이라 불립니다. 바다가 육지 안으로 들어왔다 해서 안쪽에 자리 잡은 갯가, 우리말로 안개를 한자식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그중 성동리는 내포지역 첫 번째 순교자 원시장 베드로와 그 사촌 원시보 야고보의 고향입니다. 순교자들은 이 우물에서 육신의 목마름을 채웠고 신앙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채웠을 테지요.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영원한 샘을 찾아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무명 순교자들이 묻혀 있습니다. 버근의 순례길의 마지막 여정은 신리 성지입니다. 1784년, 이존창 루도비코가 내포 지역에 천주교를 전한 이후 신리는 조선에서 가장 큰 교우 마을로 성장했습니다. 나루터와 가까웠던 신리는 비밀리에 외국 선교사들이 입국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신리가 조선의 카타콤바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845년 10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 조선에 도착한 조선의 제5대 교구장 다블리 안토니오 주교님도 이곳 신리를 중심으로 사목활동을 해나갔습니다. 신리 성지에 도착하면 다섯 개의 작은 야외 경당이 보입니다. 조용히 경당에 앉아서 불어오는 성령과 함께 기도합니다. 따를 수 있는 신앙 선조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했던 다섯 성인처럼 저 또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길 빕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서품식을 비롯해 심한 박해 속에서도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 선조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신리 성지 한쪽에는 다블리 안토니오 주교님이 주교관으로 사용했던 작은 초가집이 있습니다. 손자선 토마스 성인이 자신의 생가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조선에 입국한 후부터 목자 없이 떠돌던 신자들을 열성으로 이끈 다블리 안토니오 주교님. 주교님이 순교한 해인 1866년 무렵에는 마을 사람 400여 명 전체가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400여 개의 조각으로 이어붙여 만들어진 가녀린 십자가는 주님의 형상으로 그 당시 교우들의 신앙을 기억합니다. 가혹했던 내포 지역의 박해의 순간들, 혹독한 시련의 시기였지만 한편으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천주교가 전해지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태어나고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의 밀알이 이 땅에 심겨졌습니다. 야훼 이레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